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 바다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인데요. 하지만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는 이른바 갯녹음 현상이 제주 연안 전 지역에서 관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. 서귀포항 일대 바닷속, 하얗게 변해가는 바위가 눈에 띕니다. 또 다른 바닷속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풍요로움의 상징 해조류는 온데간데 없고 잿빛 석회조류가 바위를 뒤덮었습니다. 해조류가 사라지는 바닷속 사막화, 일명 갯녹음 현상입니다. 전에는 그 성게가 혹은 뭐 주먹만이 하면은 지금은 자 손가락 요거 정도 해조류 먹고 자라는 생물인데 해조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바닥에 부연케 있으니까 나 생각으로는 이 해조류 같은 게잘 자라질 못한데. 바다 밖 상황도 비슷합니다. 해조류들이 뒤덮고 있어야 할 해안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바위들만 남았습니다. 갯녹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해조류의 서식을 막는 석회조류가 죽어 하얗게 변하는 이른바 백화 현상입니다. 녹색연합이 지난 9월부터 두달 동안 썰물때 물이 빠져 드러나는 제주 조간대 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97개 해안마을 전 지역에서 갯녹음이 확인됐습니다. 바다 속뿐만 아니라 조간대까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. 경관가치가 훌륭한 지역입니다. 그런데 물이 빠진 지역을 보십시오. 원인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갯녹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.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 제주. 연안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